안녕하세요, 동물리의 에디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가 본격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진행한과 동시에 얼어붙었던 SSD 시장이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작년보다는 비싸지만 간간이 뜨는 딜을 보면은 마냥 못 살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단순히 컴퓨터에 들어가는 SSD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외장 SSD 혹은 외장형 SSD를 만들기 위한 SSD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지금 판매하는 SSD 이런 것들은 사실 작년에 이미 더 저렴한 가격에 풀었던 거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굳이 추가로 구매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휴대용 기기 비중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고퀄리티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로 간단한 업무를 대체하거나 UMPC를 통해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기기, 특히나 모바일 OS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에서는 SSD 호환성 정말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호환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외장 SSD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트랜센드 ESD 410C입니다. 제품 설명에 앞서서 이 트랜센드,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마 제 또래 남성분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브랜드일 거예요. 예전에 햅틱이나 듀퐁 뭐 그런 피처폰 사면은 폰 용량이 부족하니까 1기가 2기가바이트 메모리 줬었는데 그걸로 그 영상을 많이 봤죠? 저장도 하고. 아무튼 이제는 우리들의 추억을 다시 보관해주기 위해 외장 SSD로 돌아왔다는 거. 박스는 솔직히 좀 평범합니다. 이마트에 걸려있을 법한 친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보시면은 4테라까지 지원해요. 보통은 1테라나 높아야 2테라 정도인데 410 모델은 최대 4테라바이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젠2x2로 지원해서 최대 2000mbps까지 지원한다고 하죠. 그 외에는 각종 인증이나 뭐 기능 뭐 이런 거 써있는데 여기 보세요. 최대 5년 보증한다고 쓰여있네요. 뭐 사실 SSD가 초기 불량 아니면은 문제들이는 거의 없는데 일단 외장 SSD 제품치고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구성품은 USB 타입 A하고 타입 C 케이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본품인 파란색 외장 SSD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비싼 라이터처럼 생겼네요. 크기도 그만큼 작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사실 이런 외장 SSD는 콤팩트한 사이즈가 정말 생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인상 당연히 합격이죠. 재질은 약간 실리콘 느낌인데 덕분에 손에서 놓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포트는 당연하게도 USB-C 포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LED 인디케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위쪽에 열쇠고리 구멍이 있는데요. 보통의 외장 SSD들은 통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뭘 걸거나 하려면은 외장 케이스를 사야 되는,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서 쉽게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외장 SSD에 이런 기칸 부분도 넣어주는 거 저는 정말 좋습니다. 다른 기칸 부분도 있는데 IPX5 등급의 생활 방수와 밀스펙 낙하 테스트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부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로 던져도 제대로 인식이 된다는 소리죠. 자, 진실방 한번 열어봅시다. 아, 제대로 인식되죠? 씨, 안 들은 줄 알았잖아. 지금 던져보면서 알게 된 건데 먼지가 생각보다는 좀 잘 달라붙습니다. 이 재질이 실리콘 계열이어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잘 닦이긴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방수 내구성 잘 된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할 때는 무언가 연결해서 쓸 때예요. 요즘 카메라들 케이블만 연결하면 SD카드 추가 장착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아이폰에서는 프로레스 4K 60프레임 검증까지 마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찍은 프로레스 4K 영상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촥 뺀 다음에 아이패드에 꽂으면 여기 뜬다는 거 아니야? 자, 지금 보면은 여기 트랜센드 여기 떴죠?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방금 찍은 이 영상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러면은 애플 광고 받은 줄 알겠는데 그냥 새로 산 아이패드 자랑하고 싶은 거야. 뿐만 아니라 UMPC에 연결하면은 용량 걱정 없이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도 있죠. 실제로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UMPC가 512GB 정도 하거든요, 기본 용량이. 이게 그냥 비즈니스 노트북 정도면은 어찌저찌 해서 쓰겠는데 UMPC는 주목적이 게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꽤 편리한 선택지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녀석의 속도를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크리스탈 디스크 벤치마크에서는 읽기 2004MBps, 쓰기 1814MBps로 쓰기는 조금 낮지만 그렇다고 느린 편 아니네요. 다음은 100GB 정도 되는 다중 파일 복사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비교 제품들 중 가장 빠른 결과를 자랑했습니다. 라데온 더치 테스트에서는 끝까지 큰 속도 하락 없이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보통의 외장 SSD들은 80% 정도 차면은 속도 하락이 눈에 보이는데 이 제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네요. 이때 발열 테스트도 진행해 봤는데 최대 45.4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재질 덕분인지 만져봤을 때는 약간 따뜻한 정도? 이 정도면은 지금 같은 여름에 써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별도의 소프트웨어도 제공해서 보안에 좀 더 신경 쓰는 분들은 꼭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안 쓰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의 추억의 브랜드 트랜센드 ESD420C 사용해 봤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도 성능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4TB 용량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정말 큰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은 거진 다 스트리밍으로 보긴 하지만 클래식하게 카테고리 정리하면서 수집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영화! 영화! 영화!